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예, 차례대로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손을 들어주셨고요. 마이크 요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정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러 명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권현빈 씨가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JBJ가 원래대로라면은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고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워낙 좋고 반응도 좋으니까 이제 계약 연장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계약 연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약 연장이 확정이 안 됐다면은 이제 멤버들은 활동 연장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개인 활동으로 돌입을 하고 싶은지 요거를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관련 네, 질문이시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회사랑 네, 지금 좋은 방향으로 항상 얘기 중이고요. 네.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서 JBJ가 결성이 됐듯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되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계속 논의 중이다. 네. 네. 그 멤버들끼리도 숙소에서도 자주 이야기해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너무 큽니다. 아 멤버들과 네. 계속 함께 하고 싶다. 네. 예. 네. 태용 군. 마이크를 네. 예 잡았으니까. 저희 여섯 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 이 연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여섯 명 모두 다. 그렇죠. 저희 여섯 명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팬 여러분들과 더 오래 함께 해서 좀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큰데 혹여나 이제 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까 그 연장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이 아닌 부담이 될까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생각지 않고 저희도 그리고 저희 조이풀 여러분들도 무대에서 그리고 이제 무대를 보는 이제 팬 여러분들로서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램이고 네. 더 나아가서 네. 팬들도 함께 팬들도 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죠. 멤버들 간에도 연장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서로들 간에?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한번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아직 논의 중인가 봐요. 예. 자, 혹시 또 예,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래 되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2집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음악방송 1위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아, 네. 네네. 아 제가 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축하해 주셨는데 그때 케이크를 뭐였죠? 촛불 그거 끌 때 그 소원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1위 하자 다음 앨범에서 꼭 1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판타지 활동 했을 때는 1위 후보까지 했는데 아쉽게 못했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역시 2집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1위. 네.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까지 불었던 그 소원. 네. 예. 켄타 형이 그날 이제 생일 축하를 이제 케이크로만 한 네 번을 받았는데 네. 예. 소원을 그걸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네, 네 번 다 그 소원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 네, 그 전달 저희도 열심히 준비도 했고 네. 네,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위 확정이 됐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와,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1위가 목표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고려대 화장대 화장체육관이었나요? 거기서 뵀던 것 같은데. 네. 예, 두 번째로 뵙네요. 기억나요? 네.
그때 질문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이번 앨범이 JBJ한테 두 번째 앨범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시기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이제 춥고 힘들고 경쟁 속에 살아야 됐던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지금 이집 가서 된 거잖아요. 그 소감을 한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듀스 101이 4월에 방송이 됐으니까 딱 그때 이 시기쯤이 딱 그렇거든요. 예,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쇼케이스장에서 안무를 봤었고 이번에도 신곡 안무를 봤는데 솔직히 이번에 훨씬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연습하는데 좀 힘드시거나 뭐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년여 시간 동안 말 그대로 2집 가수가 됐습니다. 소감이 어떤지부터. 우선 저희 모두한테는 진짜 다시는 못 올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뿌듯한 그런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년 만에 정말 바쁘게 지냈고 예, 2집까지 나왔어. 상균? 상경운동? 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 미팅을 하고 있었죠. 아직 촬영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하고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럴 시기였을 텐데 저희가 1년 후에 지금 1월 달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그 프로그램 또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맘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PC방 아니. 아, 저 알겠습니다. 그 옆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뭐 소감이 있으신 멤버 있으면? 사실 예. 네, 이제 이맘때 이제 첫 등급 평가를 할 때 네. 이제 아무래도 따뜻한 도시락을 이제 사도 이제 다들 이제 겨울이니까 차갑게 변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이제 녹화를 길게 하고 딱 그걸 먹었는데 너무 차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 맛 알죠. 예. 네, 근데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J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안무가 정말 훨씬 딱 보기에도 고난도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다들 공감해 주셨는데 어땠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까? 네, 저희가 판타지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아시아 투어를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연습할 시간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그 로컬에 있는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 공연 중에도 어쨌든 계속 연습을 했고 맞습니다.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해외에서 연습하는 그 자체가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외 가서 그 나라의 연습실에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했고 현지 연습실에서 예. 뭐 차이가 좀 있던가요? 예. 국내 연습실하고 거울 있고 거울이 좀 더 고급졌나요? 아 그냥 똑같은데. 예. 그냥 똑같은데 뭔가 느낌이 뭔가 기분이 예. 외국에 예. 있을 때 외국에서 연습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외국 연습실이다. 네 재미 그렇습니다. 예 아니 안무 보니까 격렬하더라고. 약간 뭐 파도 타기 같은 이렇게 안무 그죠 이렇게 쭉 네. 예, 네.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안무가 분이랑 또 저도 참여를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모든 안무에 쉬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쉼표조처럼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안무가님도 이 부분에서 쉬겠지 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쉬겠지 하고 짰는데 쉬는 구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안 겹쳤군요. 그렇죠. 우연히도 겹치지 않아서 사실 안무를 조금 수정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예. 또 아무래도 저희가 애정을 또 갖고 만든 안무 또 무대이니만큼 좀 욕심이 많이 나서 네. 그대로 밀고 나왔군요. 꽉꽉 채워봤습니다. 쉼표 없는 안무. 그쵸. 또 한번 다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자,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또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은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자님들께 JBJ 두 번째 미니 앨범 True Colors의 첫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두 번째 팬 쇼케이스 Joyful Colors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 무대 이럴 것이다. 직접 좀 소개를 미리 해주시죠. 예고를. 아,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일집과는 또 다른 이제 청량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안무도 또한 이제 JBJ만의 색깔을 담아서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이제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조이풀 분들이 더 좋아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일어서서 다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JBJ. 정말 바람직한 조합 여섯 멤버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는 우리 또 멤버들의 목소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김일중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굉장히 애정을 많이 담아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판타지 때보다도 더욱더 성숙해진 그리고 더욱더 청량해진 많은 섹시함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Just be joyfu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들어가세요. 준비 들어가세요.